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지난번에 이재명이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사건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 이재명의 방호 경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지만 이재명은 또 다른 예측 못한 사건에 대비해서 이 경호팀이 가동되고 있고 이 총선이 시작되면 당 대표에 대해서 이 경호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나서서 이게 이재명의 차량과 그리고 이 인력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경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40대 남성이 이재명이 가는 차에 거기에 자, 난폭 운전을 해서 끼어들려가고 경적을 울리고 그래서 이재명이 이 집으로 돌아가는 인천 계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자, 이 난폭 운전을 했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체포됐고 그래서 입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은 지난달 20날이었습니다. 이 지난달 20일, 지난 2월 20일 저녁 7시 40분쯤에서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이재명의 경찰 경호 차량을 향해서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면서 그래서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 또한 이재명에게 공격하는 차가 아닌가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 운전자를 제압하고 그래서 이 차를 경찰서에 넘겼는데 자 알고 봤더니 그 차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민주당을 반대하고 현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문구 현수막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서 이 운전 중에 경호하는 행렬을 보고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자 그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을 경호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재명이 탔는지를 모르고 이 주변에서 경호 차량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들이 자기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가짜로 경호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뭔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탔다 이걸 알아보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타는 일은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A씨의 개조된 차량에는 현 정부와 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신변보호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를 그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에 신원 확인을 거쳐서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달에 이재명의 부사 피습을 계기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서 전담 신변 보호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자, A씨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려서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 이재명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위협적이고 경적을 계속 올리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장과 운전을 한 사람 40대 남성의 주장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데 일단은 석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몹시 쪼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경호원들이 대동해가지고 이재명 이동하는 차량에 경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동할 때나 또는 산동훈 비대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뤄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경호하는 사람들 유튜버 찍은 걸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거기 불쑥 누군가 나타나서 해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은 자 뭔가 이렇게 불안하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에 자 이렇게 차량이 들어와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경적을 올린대. 자 이것 또한 빨리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112에 신고해가지고 여기에 누군가가 해치려고 한다. 뭐 이런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도 뭔가 지금 안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지난번에 유동규 씨가 지금 법정 증언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가다가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 트럭과 대형 트럭과 유동규 씨가 탔는데 불과 몇 초 차이에 그래서 유동규 씨가 탄 차량 이 차량과 지금 트럭이 뒤에서 유동규 씨 차를 이렇게 추돌했는데 차량이 180도 돌면서 다행히 가드레일을 들어받고 이렇게 좌측으로 돌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우측으로 돌았으면 아마 큰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때도 유동규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 유동규 씨와 함께 재판을 이재명 함께 재판을 받던 그러니까 위정 교사 이 말하자면은 이재명과 관련해서 위정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위정을 한 사람 자, 이 김인성 씨가
김진성 씨죠. 김진성 씨가 자 깜짝 놀래가지고 이재명과 재판을 따라 분리해달라. 너무 겁난다. 가족들도 놀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난번에 이재명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자 다섯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또는 유동규 씨가 교통사고 난 사건. 이 교통사고 난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경찰이 결론을 지었음에도 우연하게 지금 유동규 씨가 탄 차에 추돌했다는 거. 그리고 그 차에서 탄 이 운전기사가 내리지 않고 가만히 차에 타고 전화만 하고 있었다는 거. 자 이런 걸 보면은 조치도 하지 않고 전화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탄 차량인 경호에 가는 경호 차량에서 40대 이 남성이 운전하는 추럭이 그냥 돌진하면서 자, 상향등을 켜고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은 자, 더 많이 놀랐을 것 같다. 자, 자기 주변에서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조폭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이재명은 속으로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가덕도 사건도 이기에 지금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다고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자 워낙 이 사람이 범행을 많이 저질러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재명은 기자들과도 간담회도 자 주 한 번 그것도 풀 기자단 기자 대표를 불러가지고 거리를 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에게 특별하게 소식이 들리는 이 이유는 이 사건 이 바로 이 이재명에게 일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과거에 본인이 주변에서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정작 본인 당사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지난번에 가덕도 사건에 이어서 이번 이 사건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자 이재명은 매우 말하자면 당황하고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곳곳에는 지금 이 댓글을 보면은 뭐 이재명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아 또 이렇게 하면서 증거를 잘 남겨놔라 증거를 잘 남겨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 자 또 헬기를 탈 기회를 놓쳤다 뭐 이렇게 조롱하는 글들인데 이 핵심이 자 이재명이 본인이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자 이재명은 우리가 많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뭔가 섬뜩하다. 이재명 주변에는 뭔가 사건 사고 대형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큰 사고가 생겨도 이재명 모른다. 짝 잡아 떼버리고 시치미를 떼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이상한 멘탈이다 했는데 자 이 그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자 이재명 주변 사람들에게 일났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의 일난 사건이 지난번에는 가덕도 이번에는 추럭이 나타났어. 이재명 지나는 행렬에 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경호를 왜 하나 뭐 이런 글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업자득이 아닐까. 평소에 자기 주변부터 좀 깨끗이 하고 자 의욕을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전부 다 이재명 귀책 사유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이재명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휴 하고 이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